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통신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인증 과정이 또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인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려받고 또 공유하고, 그리고 데이터도 또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좀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gspread라는 라이브러리고요. 파이썬에서 gspread로 스프레드 시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URL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제목 또는 URL 또는 거기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특정한 아이디를 통해서 이 스프레드 시트를 열 수가 있고요. 범위 전체, 행 또는 열값 등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쓰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3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명령어 말고 다른 명령어, 설치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로 우리가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는 스프레드 시트 열기,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 스프레드 시트 공유하기, 워크시트 선택. 여기서 이제 워크시트라는 게그 뭐냐면 엑셀 파일 자체는 스프레드 시트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 탭이 있죠, 탭. 네, 탭이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셀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게 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선택 가능한 것들이 다 되게 됩니다. 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구글 쪽에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JSON 파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JSON 로그인 파일을 같이 좀 만들고. 그 계정을 별도로 API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저와 함께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일단 프로세스를 좀 대충 보면요.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API 관리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 계정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서비스 계정 키를 만들면 JSON 형태로 이걸 다운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JSON 형태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메일에 해당하는 계정을 복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이게 또 구글이 워낙 빨리 좀 그런 컨텐츠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런 그 도큐먼트에서 아직 적용이 안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네. 아,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이메일이, 이거 계정 이메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거네. 자, 서비스 계정 이메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이메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 공유 버튼을 통해서 이 이메일 계정을 추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API로 이 우리가 공유한 파일을 제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콘솔 창에서 우리가 좀 진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콘솔 디벨로퍼스의 구글닷컴의 APIs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내용은 뭐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콘솔 디벨로퍼스.구글닷컴 APIs. 당연히 여러분 구글 아이디는 있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인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따로 없을 거고. 위에 이게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도 뭐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저랑 같이 좀 내용을,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눌렀고요. 네, 여기다가는 gspread 테스트. 네. 언더바가 안 되네요. 이건 지워버릴게요.
G스프레드 테스트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G스프레드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만들었다면 이 G스프레드 테스트로 옮겨와 주시고요. 이게 좀 승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승인이 잘된것 같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G스프레드 테스트의 사용자 인증 정보로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는 API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제가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놔서 계정이 보였는데 여기는 계정이 없을 거예요.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계정 키로 사용을 합니다. 서비스 계정 키. 여기 서비스 계정에 보면은 선택이 있는데요. 새 서비스 계정으로 하시고요. 여기다가는 G스프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역할은 프로젝트의 소유자로 하겠습니다. 권한이 많은 거예요.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너무 복잡하게 또 들어가면은 힘들어지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추천이죠. 제이슨 형태로 생성을 하면은 제이슨 형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네, 바탕화면에다가 이 키를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저장을 했고요. 자, 이게 이렇게 JSON 파일이 하나 있고, 이거를 에디트해서 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프라이베이트 키랑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닫기 하시면은 이 API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의 이제 이메일을 우리가 좀 봤어야 되는데, 이메일을 안 보고 그냥 넘어왔어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다시, 네, 여러분 저랑 같은 화면이 아닐 테니까 다시 APIs 여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에, 네, 여기도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이렇게 있죠. 이게 클라이언트 이메일 계정이고요. 서비스 계정 관리로 들어가셔도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새 탭에 가셔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갑니다. 가서 온라인에서 무료로 스프레드 시트 만들고 수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 체험하기 이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공유를 눌러주세요. 공유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이메일 사용자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메모에다가는 뭐 구글 파이썬 계정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송 눌러주시면은 한 명과 공유했다고 이렇게 뜨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한 명과 공유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G스프레드 튜토리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내용이죠. 키거든요.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이거는 리무브 시켜버리고. 자, 저 폴더에다가, 저이 폴더에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받은 JSON 파일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자, G스프레드 튜토리얼로 넘어갑니다. 넘어오면요, 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팁을 써놨어요. 이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CMD에서 저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치 파일 같이 넣어놨어요. 배치 파일. 혹시 이렇게 새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새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그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어서 G스프레드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워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울 때는 콘다 EMV remove G-spread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네임이죠, 네임. EMV 리뷰인가요? 리무브 마이너스 N G 스프레드. 방금 전까지 지웠는데 그새 명령을 까먹었나? 이게 맞는가 봐요. 네,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네. 아까도 똑같은 명령어도 없었는데 아까 동작 안 하다가 지금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명령어 맞습니다. 자, 명령어는 요거예요. 지우고 싶은 경우에는 콘다 리무브 마이너스 N G 스프레드. 네, 제가 여기 적어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와일 클릭을 합니다. 네, 다 지워주 버리시고요. 네, 저는 지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G스프레드 파이썬 3.6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액티베이트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써야 되는 좀 최소한의 라이브러리를 몇개 써놨어요. 그래서 이 콘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피토 노트북과 판다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판다스가 이런 것들이 좀 하위 호환이 되고 있어서 얘네가 좀 의존성이 있어서 얘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애는 구글 인증과 G스프레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SL 통신을 하기 때문에 파이 오픈 SSL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파이썬 3.6으로 G스프레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Y는 별도로 YES를 원래 눌러야 되는데 Y 엔터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잘된것 같고요. Call Activate G스프레드 하시면은 액티베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콘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좀 라이브러리가 많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pip install upgrade, auth to client. 이게 이제 구글 인증하는 것도 설치를 부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엔 Jupyter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노트북 엔터 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아,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안 옮겨가서 지금 실행을 해서, 자, 여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스프레드 튜토리얼이 보이고요. 이 JSON 파일 이름은 복사를 해둡시다. 들어가면요, 네, 바로 JSON 파일 이름을 넣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파일을 여기서 이제 OAuth를 하는 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네,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은 네, 오류가 없이 잘 실행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는 따로 파일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는 따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한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한글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에 이제 아이디는 이쪽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아이디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를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대신에 넣어줍니다. URL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는 제목을 통해 여는 거, 하나 아이디를 통해 여는 거, 하나는 URL을 통해 여는 거.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개다 동일한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거는 한글이라서 잘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오류가 없는 걸로 봐선 잘된것 같고요. 한번 WKS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WKS. 네, 스프레드 시트 체험하기. 아이디는 이거다. 이렇게 잘 찍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열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시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트를 선택할 때는 스프레드 시트 1번을 한번 선택을 해서 출력해 볼게요. 자, 워크 시트 0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순서대로 보면 0, 1, 2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0, 1, 2.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름을 명시를 해줘도 되고, 또는 이렇게 시트 1번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됩니다. 모두 같은 내용을 불러오게 되고요. 편한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는 이제 혹시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리스트가 필요한 경우에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은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각각의 아이디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있습니다. WK0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WK0에는 시트 1번이 잘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워킹 시트입니다. 워크 시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기존에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워크 시트를 하나 만들고, 로우 100개, 컬럼 120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하면은, 네, 실행을 하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실행을 한 거고요. 스프레드 시트에 가서 보니까, 워크 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딜리트 워크 시트. 이번에 이 워크 시트를 한번 지워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가서 보면은 잘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getting a shell value예요. getting a shell value. shell에 대한 value를 획득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shell에 대한 value를 획득하는 방법은 wk sheet. 이게 worksheet죠. worksheet의 0번째에 b1의 value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한 겁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b1. 네,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고요. 네, 이건 셀의 1,2죠. 네, 저거는 1,2.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또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B1이네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예, 0수, 0수, 0수. 세개다 0수에 대한 이름을 출력을 합니다. 시트 1번에 가면 0수가, B1번에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에, B1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모든 value를 가져와라. 로우나 컬럼으로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런 형태로 쓰면 됩니다. 로우 value, 컬럼 value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영수 수영,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있는 거를 죄다 불러온 거죠. 첫 번째 거에 있는 첫 번째 줄을 몽땅 불러온 거고, 여기도 이첫 번째 줄을 몽땅 불러온 겁니다. 자, 모든, 이번에는 그 컬럼이랑 로우별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출력을 해보면은 영수, 수영, 국어, 수학, 영어, 과외, 과학, 사회, 합계, 평균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아, 물론 얘가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헤더랑 인덱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배웠죠. 예, 우리 인덱스에 데이터 넣는 방법, 그리고 컬럼에, 이게 이쪽 인덱스, 로우와 컬럼에 각각
인덱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조금만 고민하시면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A에 10번에 저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쓰는 작업이죠. A에 10번. 네, 실행을 하면은 A에 10번에 실행이 잘 됐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간은 파이썬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추가하고 어떻게 인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IFTTT를 나가는데 이게 또 기반이 되어야 우리가 파이썬으로까지 데이터들을 많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